반갑습니다. 딩기리닷컴의 딩쌤 서주환입니다. 오늘은 코드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에 4, 5, 6번 줄 그리고 1, 2, 3번 줄 이렇게 구분지어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는 6줄을 전체로 하는 코드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기본적인 코드가 메이저 7, 7, 마이너 7, 마이너 7, 플랫 5 네 가지가 있죠. 자, 근데 이제 각각 폼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, 오늘은 5번 줄과 6번 줄을 루트로 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5번 줄을 루트로 하는 폼 C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그러면 C 메이저 7 자,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하죠. 이렇게 됩니다. 7 그리고 C 마이너 7 자, 마지막으로 C 마이너 7 플랫 5 5번줄을 루트로 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폼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에는 6번줄을 루트로 하는 폼 자, 이번에는 G를 기준으로 해볼게요. 그럼 G 메이저 7 자,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폼입니다. G 메이저 7 자, 그리고 G 7 G 마이너 7 G 마이너 7 플랫 5 자, 오늘은 5번 줄과 6번 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5번 줄과 6번 줄 왼쪽으로 이동하는 포지션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4번 줄을 루트로 하는 포지션. 그래서 총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예제곡을 살펴볼까요? 스탠다드 재즈로 많이 불리는 All on Me라는 곡을 한번 배워볼게요. 악보를 살펴보시면 자, 첫 번째 줄에 C 메이저 7. 자, 5번 줄을 루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자, 이런 폼이죠. 자,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, 지금 두 마디가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, 자,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박은 비워두는 거예요. 그러면 네 박 하고, 그다음 두 번째 마디에선 세 박만.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, 아, 두, 둘, 셋, 앤, 네, 앤, 하나, 아, 두, 둘, 셋, 앤. 여기서 멈추고, 그 다음에 E7. 역시나 5번 줄, 7 폼. 하나, 아, 두, 둘, 셋, 앤, 네. 이렇게. 아시죠? 그 다음에 A7, 6번 줄, 7 폼. 그 다음에 D마이너, 5번 줄. 자, 그리고 B마이너 7 플랫 5와 E7은 한 마디씩 나오죠. 그래서 세 박만 치고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요. 이렇게 넘어가죠. 자, 그리고 A-7은 6번 줄 마이너 7 폼. 그 다음에 D7, 5번 줄. 그 다음에
D-7, G7도 한마디씩. 이렇게 되죠. 그리고 C major 7, E7, A7, 그다음에 D-7,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한마디씩 나오죠. F major 7, 여기 5번 줄, 그 다음에 마이너 7, 그 다음에 반음 떨어져서 E-7, A7, D-7, G7, C major 7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자, 무리하게 8비트를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뒷부분은 좀 비워두면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박을 비워두시면 그 다음 코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루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상행 하행으로 단조롭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, 코드를 외우듯이 방금 그 코드톤 폼을 이 그림으로 눈에 익히셔야 돼요.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딱 블럭이 보이도록. 자, 그래서 이제 반주에 맞춰서 마디를 꽉 채우지 마시고 굉장히 단조롭게 그림의 일정 부분만 음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음으로 즉흥 연주를 해 나가시면 나중에는 이게 좀 익숙해집니다.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저도 이제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좀 뭐 자유롭지는 않아요.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코드톤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솔로를 할 수 있다는 거. 자, 코드톤 폼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.